365일 연대기 성경 1독 3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창세기 9장부터 11장과 욥기 1장부터 2장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훈과 영감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부터 11장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 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바벨탑의 건축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에서 2장에서는 욥이 겪는 시련과 그의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도움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65일 연대기 성경일독 과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하는 오늘의 통독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이후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서의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잠이 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취약성과 실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아의 실수에 대한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은 각각 다르게 반응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샘과 야벳은 존중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에 하나님은 샘과 야벳에게 축복을 주시고 함의 후손에게는 다른 길을 예고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변하지 않음을,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실수, 가족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과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은 만민의 계보로도 알려져 있으며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의 후손들과 그들이 이룬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성경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인 샘, 함, 야벳의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각 아들의 후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정착하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발전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니므롯으로 바벨탑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가나안 등의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샘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샘의 이름은 샘족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며 이는 후에 유대인과 아랍인 등의 뿌리가 됩니다. 샘의 후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브라함으로 그는 후에 하나님과의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중해 지역과 그 주변의 여러 섬들에 정착하며 여러 문화와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본문의 촉보 이야기는 인류의 다양성과 문화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와 민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이야기와 샘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류 언어의 다양성과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첫 부분은 인류가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던 시기에 세워진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벽돌을 만들고 타르를 모르타르로 사용하여 탑을 건축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력과 협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바벨탑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인간의 야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류 언어의 다양성과 문화적 분화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뒷부분은 샘의 후손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한 가문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지를 교훈하며 바벨탑의 이야기는 자만과 독립적인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특정한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은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욥의 의로운 과부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시련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신앙과 시련에 관한 깊은 주제를 다루며 인간의 고난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본문의 욥을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으로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욥은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큰 가축대와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죄짓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욥이 부유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며 욥이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도발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되 욥의 생명에는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의 가축들은 적들에 의해 빼앗기거나 재앙으로 인해 멸망하고 그의 자녀들도 큰 폭풍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탐구하며 신앙이 직면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대해 질문합니다. 욥의 반응은 신앙인의 견고함과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 장은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은 욥의 시련이 계속되는 부분으로 그의 더 깊은 고난과 그에 대한 반응을 다룹니다. 이 장은 욥의 믿음과 인내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도덕적 질문들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욥기 2장은 다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첫 번째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켰음을 강조하십니다. 사탄은 이에 대해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 주장하며 욥의 신체에 고통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되 욥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욥은 끔찍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어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재에서 앉아서 도기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자신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이러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를 거부하며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의로운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며 일주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고통을 함께합니다. 욥기 2장은 신앙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 다룹니다. 욥의 인내와 믿음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합니다. 이 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에서 겪는 시련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까지가 365일 연대기 성경 1독 3일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